제가 컴퓨터 비전을 처음 공부했을 때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잘쓸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디지털 카메라에 얼굴 검출 기능이 포함돼서 오토포커싱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키넥트라는 센서를 만들어서 엑스박스 게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컴퓨터 비전 분야에 정말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근 몇 년간 딥러닝의 큰 발전과 더불어서 컴퓨터 비전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러한 발전을 하는 과정에 제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의 눈과 컴퓨터, 그러니까 즉 카메라는 사실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사람의 눈은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랑 연결되어 있고, 카메라는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데, 뇌와 컴퓨터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학습하는 과정이나 혹은 결과 같은 걸 저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다르죠. 컴퓨터 비전 분야는 최근 들어서 이제 딥러닝을 비롯한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요.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데이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심한 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이나 카카오 브레인 같은 순수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제조업 기반 회사들보다는 근무 환경 같은 게 훨씬 더좀 자유로운 그런 면이 있었고요. 거기서 한 일들은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검색이 기본인데, 저희가 한 연구는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그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찍은 사진을 주었을 때그 사진만 보고 그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두 연구 다 굉장히 잘 돼서요. 논문으로도 발표되고 구글 이미지 검색하는 데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이미지 압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압축은 그냥 사람이 보기에 뭐 그럴듯하면서 파일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던 압축 알고리즘은 어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최적의 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를 검출하고자 한다, 이미지에서 물체를 검출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물체 검출은 잘하면서 압축률은 최대로 높이는 거죠. 보통 압축률을 높이면은 그런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성능이 잘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압축률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뭐 박사학위를 20대 때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졸업할 때는 컴퓨터 비전, 뭐 인공지능 그런 게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어요. 이게 잘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좋은 오퍼를 줬으면 당연히 갔을 거고요. 저도 상당히 되게 힘든 기간이 뭐 있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이렇게 뜨기 시작한 게 불과 몇년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유학을 가기 전에는 컴퓨터 이론, 알고리즘 쪽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즉각적으로 와닿는 게좀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이론적이니까.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공부를 할수 있는 걸그 찾았는데, 거기에 맞아 떨어졌던 게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컴퓨터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둘 사이에는 지도 교수님을 컨택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거고요. 그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와 그 컴퓨터 비전이라는 그 공부 내용이 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약간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보이면은 그거를 좀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문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단점을 자꾸 가리고자 하는 것보다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슬럼프가 없진 않았는데,
그냥 좀 빨리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남들도 약간 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이 아니라 조금 며칠 쉬고 그냥 리프레시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하는 강의는 컴퓨터 비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컴퓨터 비전의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건 컴퓨터 비전 분야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드려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늘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롱텀으로 보았을 때 좋은 방향으로 그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대중들한테도 가이드를 좀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